영양제가 위에서 작용하지 않고 장에서 작용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장에서 녹게 만들어놓은 영양제가 있을 텐데 쪼개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네. 그리고 또 이 영양제는 혈관에서 오랫동안 서서히 방출됐으면 좋겠다. 그런 영양제들이 또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또 쪼개버리면 한 번에 확 나와버려가지고 오히려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하실 때 약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섭취량, 1일 섭취량 그거를 꼭 지켜서 먹어야 되는 게 맞나요? 아니 그렇게 질문하시면 조금 세모. 세모요? 네, 이거는 권장 섭취량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. 죽도 못 드시는 사람이 영양제 흡수가 되겠어요? 또 어떤 사람들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비타민도 있고 이럴 때는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늘려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사람의 몸 상태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권장 섭취량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영양제에는 어떤 거가 있어요?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분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약에. 끊기 좋게 되어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네.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셔봤자 녹아서 소변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이건 쪼개 드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하기 원 플러스 영양제 정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영양제를 아주 쉽게 삼키는 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삼키는 법? 아까 이제 영양제 삼키는 걸 좀 어려워한다고 하셨잖아요. 뭘까요? 영양제를 좀 쉽게 삼키는 방법. 오일 같은 거랑 같이 먹나요? 오일이요? 네, 모짜렐라. 아, 오일? 네, 이렇게 미끈미끈. 아, 올리브 오일이나 뭐 그런 네, 거랑 오일. 같이?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거랑 같이. 자, 영양제를 아주 쉽게 이렇게 넘기는 방법. 네.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. 빨대. 이게 뭐예요? 네, 빨대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저도 사실은 이게 네. 이게 왜 비법이지?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네.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알약을 이렇게 물로 먹었을 때. 어? 와, 아, 저럴 때 있어요? 진짜 걸리죠? 네, 넘어가자. 아, 나 이제 겁나다. 자, 근데 이제 빨대로 먹었을 때의 효과를. 아, 압력이 더 높아요. 아, 그래서 잘 넘어가는군요. 압력을 확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? 아, 이게 압력을 주는 거군요.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빨대로 물을 이렇게 마신다는 거죠? 이렇게 쭉 빨면은 더 잘 넘어간다는 거죠? 예, 그럼. 아, 그래? 넘어가는 넘어가는 이 느낌이 물이 네. 확 쏘는 느낌이 오네요. 아, 네. 이게 좀 크기가 크잖아요. 예, 커요. 네. 입에 넣고. 아, 빨대 입구가 좁으니까 압력이 확 아, 이렇게 높아지면서 확실히 목 넘김이 좀 쉬운 느낌이에요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얘기인데. 요양병원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실 때 그냥 컵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지 않고 꼭 빨대로 마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연하작용을 조금 더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빨대를 사용해서 삼키는 힘을 조금 더 사용을 하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